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라인을 합니다. 아까 전에 저희가 5시부터 네. 네, 저희가 방송하기 5시간 전부터 네. 네, 모여가지고 지금 세팅만 지금 예. 그쵸. 좀 어마어마하게. 네, 했죠. 세팅만 1시간 했고요. 네. 그쵸. 일단은 저희 오늘 여러분들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짤막하게 우리 네. 근황 한번 소개하고 네.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. 네. 일단은 1부는요. 네, 지금 저희 뭐야 유튜브 채팅방에 계시는 엔디리님께서 네. 네, 그 이번에 탐 앤더슨 네. 네, 드롭 더 클래식을 리뷰용으로 네, 사용을 하라고 저에게 대여를 해주셨을 때 이 자리를 빌어서 네,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네, 엔디리님 너무 고맙습니다. 1부에서는 저희가 그냥 원래 했던 대로 앤더슨만 리뷰를 할 거고요.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얘가 쓰고 있는 프렉탈을 네.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. 지금 어떤 장비를 세팅했는지 본인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. 네, 오늘 갖고 온 저의 장비는 프렉탈 FX2입니다. 마크2고요. 네.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제 MFC101 컨트롤러에 네. 뭐 그냥 보스 500의 익스프레션으로 갖고 네. 왔어요. 네, 실제로 갖고 왔어요. 네. 실제로 가지고 왔습니다.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이게 없던 걸 거예요. 렉케이스가 있죠? 네, 지금 이게 선이 여기까지 안 와가지고 네. 여기에 프렉탈 해서 제가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. 네. 네. 우리 세팅하는 거 준비만 1시간, 2시간 한 것 같아. 그죠. 예, 엄청 무거웠습니다. 네. 예, 나 들다가 나 허리나 디스크 또 나갈 뻔했어. 예. 여러분들 이제 앤더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앤더슨 업 해주십시오.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앤더슨 업! 앤더슨 업! 앤더슨 업! 앤더슨 업! 여러분들 앤더슨 업! 업! 진짜 이거 그라데이션이 진짜 이쁘게 들어갔어. 네. 실제로 보는 것도 이쁘게 들어갔거든요? 근데 솔직히 나 지금 이 험버커를 나 처음 써봐. 아 그래?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들 커버드 픽업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 이렇게 뚫려 있잖아. 네, 그렇죠. 이렇게 구멍 이렇게 통송통송통송 이렇게 뚫려 있는데 아예 막혔어요, 여러분들. 보시면 아예 막혔거든요. 난 이 소리가 되게 궁금했어요. 일단은 뭐 또 흔한 조합이죠. 뭐 그렇죠. 엘더 바디에 퀼트 메이플 탑 그리고 그렇죠. 하드 메이플 렉에 하드 메이플 지판이고요. 네. 자, 그리고 픽업 조합은 여기서부터 S1C 두 개. 똑같은 픽업 두 개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HC2입니다. HC2. 네, 커버드 픽업이고요. 5L 셀렉터. 그 다음에 앤더슨 자체 브릿지. 그 다음에 요거 노브가. 아, 토글이요? 3웨이 네, 토글? 3웨이 토글입니다. 네. 네, 앤더슨 자체 픽업입니다. 네. 요렇게 네. 밑으로 내려가고,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, 중간이 있고, 한 번 또 올라갑니다. 중간 위치에 있을 때가 그냥 원래 기본 상태고요. 위로 올렸을 때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홈싱 전환.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렸을 때가 VA 부스트. 네, VA 부스터가 추가된 겁니다. 네, 이거는 내가 알기로 아까 제가 이거 세팅 테스트 해보면서 알 건데 전체 다 먹는 것 같아요. 네, 전체 그냥 다 부스트가 다 먹는 것 같고 네, 이것도 여러분들 소리 테스트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, 난 처음에 나 요게 건전지에 들어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. 아, 그게 저기 네. 탐 앤더슨 기타는 애초에 이렇게 다 만들어요. 아, 혹시 이유가 있나요? 그러니까 원래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위치로 시스템 있죠. 예. 네. 그게 여기 요 뒤에 요 배터리 커버 같은 데에다가 해서 아, 이거를 스플릿으로 할 거,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아 맞아 세부를 조정할 수가 네, 있지 그렇게 네. 해서 저기 뭐냐 그냥 싱글로 스플릿을 할 건지 아니면은 패러렐로 갈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직병렬로 갈 건지 아니면 네. 완전 스플릿으로 할 건지 네네 와 네네네 맞아 그건 알고 있어. 아이고 고고 조심해. 우리 뒤로 조금만 가자. 왜 자꾸 앞으로 와. 기타는 내가 들고 있지 않았어요. 아니 내가 잘못했지 네. 아니 너가 계속 앞으로 왔잖아. 뒤로 좀 가. 뒤로 좀 가. 나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행동 조심하고 있는데, 예. 뒤로 오늘 가면 내 목소리가 안 들려. 내가 땡겨줄게 이렇게. 아, 이렇게 땡겨주면 되지. 난 이렇게
이게 자체가 컴프 굴린 소리 이게 좋아. 일명 그 컴프감 있는 소리. 그렇지.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컴프감 때문에 싫어하신다는 네. 분들이 계신데 나는 솔직히 이런 소리가 되게 좋아요. 1단 아프 아 좋아 자 그 다음 미들 살짝 이글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라 컨셉으로 가볼게요. 네, 라파 컨셉으로 가볼게요. 예,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 알아서 검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아. 와 엄마. 난 이거 좋아. 하이가 조금 하이도 살아 있는데 튀지 않아. 아. 네. 막 속에 들리지 않아. 네. 시원시원한. 네. 오 엄마. 여러분들 나 진짜 나 이게 나 완전 나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한테 완전 맞는 소리입니다. 네, 미들 자, 2단 아프톤 와 나는 하프톤의 지금 취향인가봐 하프톤이 매력이 있긴 해. 난 이게 진짜 내 스타일입니다. 네. 리어톤입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 쪼개 볼게요. 오! 오히려 조금 이거는 살짝 인위적인 느낌이라서 더 괜찮은 느낌인데. 자, 이제
VA 부스터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험버커로 돌아왔어요. 오. 쓸데없는 부스터 안 시켜 좋다. 뒤에 넣는 잔향도 되게 좋고, 예. 네. 역시 뭐 좋은 기타라서 사실 뭐 들어보나 마난데, 그쵸.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좀 해보실 수 있도록, 네네. 뒤에 소리를 좀 남겨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드라이브 가볼게요. 뭐 드라이브는 뭐 원래 하던 대로 프론트 리오만 할게요. 어이구야. 어, 귀 터질 것 같아. 어우야, 깜짝 놀랐어. 저 다시 한번 쳐보실래요? 그러면은 아니 디세팅으로 갈까요? 아 그래 뭐 프력텔 한번 소리 네. 한번 네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그러면은, 하죠. 그러면은 잠시만요. 네네네. 네, 아. 이번에는 우리 이제 노다띠의 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은 3웨이 토글 스위치 중에서 가운데 그냥 노멀 모드로 해서 갈게요. 싱싱한 모드로요. 어 일단 클린 톤. 네 저는 조금 리버브를 많이 넣는 걸 좋아해서. 네. 엄마. 자, 여러분 소리 잘 들리세요? 아, 뒤에 가서 그래요. 네, 뒤에 가서 그래요. 뒤에 가서. 네, 네. 네. 그다음에 이제 4단 하프톤. 그러니까 이제 프론트랑 미들. 아, 구분을 위해서 1단 2단 2단으로 통일합시다. 네. 그 1단 하프톤. 진짜 좋다. 네, 그다음 미들 톤이에요. 네. 그다음 2단 하프 톤. 다음 리어. 예.
그 다음에 드라이브 바로 갈까요? 네, 드라이브 바로 가시죠. 네. 질감으로. 예, 그냥 매사인 걸로. 예. 네. 그리고 808로 부스팅했습니다. 오우. 오우야.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. 비린. 와마 와마 좋다. 네. 네. 시원시원하네요. 자 이제 솔로톤도 네. 한번. 솔로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솔로톤이라고 해서 따로 해놓는 것보다는 아 그냥 딜레이만. 네, 아니 그냥 볼륨만 여기? 조금 더. 아 그렇죠. 네. 볼륨 부스트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펙터를 운영을 할 때 그 뭐지 솔로톤이라고 해서 따로 뭐 이펙터를 저장을 안 해놓고요. 그냥 똑같은 세팅에서 볼륨만 올라가게끔 세팅해놨습니다. 솔직히 나도 그래요. 네. 예, 나도 그래요. 예. 와마. 네, 뭐 역시 프랙탈. 네. 그리고 뭐 이제 앰프 시뮬은 이제 프랙탈이 진짜 미다. 네. 그리고 프랙탈이 진짜 미다. 딜레이를 이제 걸면 엄마? 네. 점프도 되게 괜찮아요. 점프 아까 안 보여줬잖아. 점프 아까 보여줬잖아. 아! 엄마. 오지네. 와 오지네.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잘 쓰지는 않지만 네? 1단 하프톤에서 1단 아니면 1단 하프톤 아니면 제가 이제 프론트에서 많이 쓰는 이제 쉬머. 와 엄마. 야. 이렇게 잡아놓고 놀고 있어요 집에서. 집에서라고 하긴 좀 그렇고. 진짜 예 바디 컬러랑 잘 맞는 사운드 같습니다. 이 쉬머 아, 사운드가. 네. 아 근데 진짜 이쁘다. 아니 당신 거 너무 좋아. 그 자본주의 소리죠 결국에. 그렇지 결국 자본주의 소리지. 그렇지. 예 잘 알고 있네 본인이. 본인이 잘 알고 있어. 예 본인 너무 잘 알고 있어. 그리고 난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난 지금 세팅을 만지고 있어 지금. 네, 세팅은 난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. 네. 자 그러면은 사실 오늘은 네 이따가 여러분들 연주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요거 가지고는 네. 딱 하나만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예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아쉽지. 너무 이상 너무 좀 아쉬워서 네. 일단은 한 곡만 제가 네 한 곡은 제가 하고 자 여러분들 연주 하나 해보겠습니다. 지금 힐릭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, 네. 여러분들. 힐릭스로 다시 돌아왔어요.